2018년도 6월 18일에 나온 더 블랙 쇼케이스 패치. 아, 테네브리스가 나왔구요. 문브릿지. 아씨, 내 목소리 꺼놔. 거대 괴수가 나왔구요. 넘어가세요, 빨리. 지닐라, 리멜. 나올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신오차가 나왔죠, 2018년도에. 아예 뭐 그냥 대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스킬들이 나왔다는 점. 다음 이제 테라버닝이 나왔고요. 경험치 200부터 220까지의 경험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2019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이 등장합니다. 다음. 이때 글로리오닝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코인샵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220부터 234까지 경험치 25% 감소. 또 공룡 5차 스킬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모험가 직업군 링크 스킬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돌파를 뛰어넘는 극한 돌파 레벨 220까지 달성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요런 걸로 봐서 제 메모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럼 이번에는 극한 돌파를 뛰어넘는 것이 나올 것인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극한 돌파 다음 이제 제목을 정해줘야 되니까. 먼치 돌파로 부탁합니다. 다음. 그래서 가능성 2020년 6월 중순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나올지 한번 그냥 제 생각만 해봤습니다. 신오차 전년도 전전년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가능성. 그리고 신 캐릭터 계속 경험치 감소가 됐으니까 235에서 245한 250까지 경험치 감소가 또 있죠. 그리고 260레벨 신지역, 그 다음에 뭐 밸런스 패치 같은 거, 심볼 가격이 나올 만한데 할 만한 거. 신규 보스 2년 동안 보스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보스가 이제쯤 한번 또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패스파이트 자전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유니온 개편이라든지 링크 살 레벨이라든지 개편 같은 것도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가능성 낮아. 사람들의 기대겠죠. 월드리프, 말레 확장, 자유전직 삭제, 자전에 대한 너무 사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말이지. 그 다음에 문브릿지, 고통의 미궁, 리멘 신규 심볼 추가 같은 거. 현재 개편이 돼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나 적어 보았는데요. 일단은 거짓말 탐지기 비올레타가 너무 많이 터지면서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문제가 되는 해방 퀘스트 안 되는 직업들, 그런 것들이 좀 개편돼야 될것 같고. 그리고 윌 루시드에 비해 지닐라 더스크 둔켈 검은 마법사가 좀 후졌습니다. 스펙업을 더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후져지는 보스들 좀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제 바램이 좀 섞인 개편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문브릿지 이상의 물방울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튕기면 버프 해제가 다 날라가고 플래그 입장 시 버프가 다 날라가고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메소 상향은 또 어떤지. 세상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패치보다는 세상 안에서 거래가 된다면 좋을 텐데 말이지. 레시피 패치가 뭔가 주문서 가방에서 밖으로 바로 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창으로 빼서 다시 밖으로 버려야 돼. 불편한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있고요. 경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빨리 받는 게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빠르게 모두 받기 엔터 누르고 있으면 모두 받기로 빠르게 받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별거 아니면서 더 불편해진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룬 해제 시 자꾸 투명이 되는 건좀 아니지 않나. 룬 해제라든지 채집 체감 같은 그런 것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창의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잖아요.
매소 획득량, 경험치 획득량 같이 좀 세부적인 것도 추가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각 맵의 NPC.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NPC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에스페라만 봐도 유니온 같은 것도 뭐 리민이나 다른데 맞나요? 창고가 없어, 창고가 없지. 맵마다 배치하는 게 좀 어려울까요? 창고라든지 V코 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각 맵에 최소한 아케인 리버 지역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물방울석이 너무 작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은데 젬스톤이 초창기에는 되게 작았었는데 요새는 좀 크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좀 패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별 변경, 남캐에서 여캐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장 에디셔널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 경매장의 에디셔널 찾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레어도 아닌 에픽만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에디셔널 상세 개편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요새 다른 것보다 골드 애플을 좀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푸펫공, 푸펫마, 악세서리 공격력 등등등 옛날에 비해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되게 간단할 텐데 말이죠. 간단하게 음암무시한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으면 된다고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한 200억 이상 300억대 정도 이상의 아이템들 골드애플 하는 사람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